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숙박업소죠. 숙박업소만 현재 전문적으로 중개 업무에 임하고 있는 국가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모텔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모텔 황제라고 검색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모텔 황제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모텔 황제 블로그를 보시면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숙박업소, 호텔이나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이나 지금 현재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모텔 황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요, 모텔 부동산에서도 특히 모텔에 관해서 여러분들 법률 지식이나 세무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 제가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임하실 때 꼭 필요한 사항이나 또는 모텔을 창업하기 이전에, 창업한 이후도 중요하시겠지만 창업하기 이전에 모텔을 매수하시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 또는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모텔을 운영해야만이 순수익이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또는 향후에 어떻게 처분을 해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모텔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런 기타 등등 내용에 등해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포스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텔 황제 블로그 많이 오셔서요, 고급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모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객 여러분들께 상담이 많이 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증여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에 과세관청에서요, 증여나 양도 같은 경우 좀 더 깊이 있게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들춰보지도 않았던 항목들을 요즘에는 많이 들춰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세금을 징수당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모텔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모텔 황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걸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매매 물건 현황인데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모텔인데요. 이 모텔에 대해서 물건 현황에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모텔 매매 물건 현황. 경기도 포천, 여러분들 포천도 요즘에 집가가 많이 상승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천이나 경기 이북 쪽에 모텔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물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포천이고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번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물건 번호만 기억하셔서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물건 번호가요, 115664번입니다. 664번이고요. 사용 승인일은요, 해당 물건에 사용 승인일,
제가 건축물 대장이랑 공부를 일일이 확인해서 정확하게 전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6 1996년 6월 12일날 해당 물건이 신축됐고요.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이루어진 모텔입니다. 대지면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면적 해당 물건의 땅의 면적이죠. 대지면적은 2,327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했더니 704평입니다. 704평 해당하는 물건이고요. 연면적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연면적 해당 물건의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죠. 1250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378평에 해당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모텔 매매 물건입니다. 매가 보겠습니다. 매가 건물주의 동의 하에 매가는요 현재 33억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운영은 현재 임대를 주지 않고 소유자께서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최대 용자는요. 최대 용자 물건을 담보로 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용자액은 25억이고요. 25억까지 가능하시고 현재 소유권자께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고 계시고 있는 용자액은 13억입니다. 13억.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당연히 없겠죠.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니까는요. 그리고 실인수가액. 실인수가액. 매매 가격이 33억에 계약이 체결이 되시고 최대 용자를 여러분들이 25억을 받으시게 된다면 자기 자본 8억에 매수하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월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 매출 중요하죠.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합니다. 모텔은요. 월 매출은 5,800만원입니다. 매달 5,800만원을 올리고 있는 경기도 포천 매매 물건이고요. 객실수도 보겠습니다. 객실수 손님에게 팔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객실의 수는요. 30객실이시고요. 주차장은 주차대수는 충분합니다. 주차대수는 충분합니다. 땅이 704평인데 주차대수 당연히 충분하겠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기본적인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2018년 기준 해당 공시지가는요. 3.3제곱미터당 30만 6천원 36,000원이고요.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제가 환산을 했더니 11,570원입니다. 한 평당은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까지 여러분들 해당 모텔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해당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받으시면서
해당 물건이 어떤 게 장점에 눈에 팍팍 들어오셔야 되고요. 또한 단점이 어떠한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딱딱 캐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모텔왕자의 브리핑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분석 내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 분석. 물건 분석. 경기도 포천에 있는 매매 물건에 보다 구체적인 물건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은요, 여러분들 계획 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매출이죠. 매출이 꾸준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상업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에 보시면은 뭐 역세권 상권이나 또는 뭐 모텔 밀집 상권이나 또는 뭐 유흥 상권이나 그렇죠? 네, 유흥 상권이나 또 뭐가 있겠습니까? 먹자 상권. 보통 이러한 상권 자체가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매출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이 꾸준한 상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 약간 이제 외곽으로 이제 벗어난 상권이시죠? 그러다 보면은 계획 관리 지역의 단점은요, 여러분들. 단점은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의 변동에 의해서 매출이 변동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권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은 여름에 매출이 높은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겨울에 매출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름에 매출이 하락하는 계획 관리 지역은 겨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은요, 월평균 매출이 거의 5,800만 원씩 꾸준히 올리고 있는 해당 물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해당 모텔의 또 구체적인 분석을 말씀드리면요, 현금 매출 비율이 총 매출 중에 현금 매출 비율이 70%에 육박합니다.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매출이 100으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현금 매출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현금 매출이 40%를 넘기 어려워요. 뭐 1대1 드라이빙 윈트를 제외한 역세권, 밀집상권, 유흥상권, 먹자상권에서는요, 현금 매출 4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카드 매출이 6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요. 예, 과세 표준을 잡으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 여러분들 이제 세무서에 많이 잡으실 건데요. 과세 표준을 잡으실 때 카드 60%. 예. 60%는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다 잡습니다. 카드 매출에는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됐겠죠? 네. 소셜미디어 매출도 카드 매출에 포함이 되겠죠? 네, 자료가 다 잡히는 매출이니까.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이 현금 매출, 네, 여러분들이 40% 이하로 잡겠죠? 최대 40%니까 40% 이하로 잡습니다. 이하로. 그쵸? 네. 어떤 사람이 과세 표준을 높게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높게 잡으면, 네,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네. 그렇지만 고정적인 거, 카드는 고정입니다. 현금은 유동적인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잡으시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해당 모텔은요, 과세 표준이 예, 카드 매출이 30%니까 예, 카드 매출은 30% 고정 잡으시고요. 예, 현금 매출을 플러스 알파로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세 표준이 해당 모텔은 과세 표준이 낮겠죠?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금 부담을요. 세금 부담이 낮다면 세후 수익률이 높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텔은요. 이렇게 계절적인 요인의 변동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요. 이 이유입니다. 특별 수요 상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 수요 상권에 네, 입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해당 모텔의 인근에 보시면 네, 계곡도 있고요. 네, 계곡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키장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스키장 입지 조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곡은 여러분들 언제 많이 놀러 가시죠? 네. 계곡은 상대적으로 여름에 많이 놀러 가시죠? 예, 네. 여름에 많이 가십니다. 스키장은 언제 많이 놀러 가시죠? 여러분들 여름에 스키장 가십니까? 네. 겨울에 가시죠? 첫눈이 내리는 날부터 해서 스키장 겨울에 놀러 많이 다니십니다. 예, 골프장은요, 뭐 겨울에도 가시고 여름에도 가시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봄 가을에 많이 가시죠. 예, 봄 가을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특별 수요가 네, 형성된 모텔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매출이 월 매출이 네, 5,800만원씩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포인트죠, 여러분들? 네,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5,800만원씩 꾸준히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만 더 비교 분석 해보겠습니다. 여기 모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하죠. 예, 매출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습효과는 어떻습니까?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반복학습효과죠. 예, 모텔은 반복학습처럼 똑같은 것이 예, 매출입니다. 매출 여러분들. 예, 매출을 기준으로 한번 예, 한 가지만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 매출이 네, 5,800만 원이 예, 형성된 예, A 모텔이 있고요. 네, B 모텔이 있습니다. A 모텔은요. 예, 일반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역세권이나 예, 대학교 예, 또는 유흥상권 예, 또는 먹자상권 예,
저는 이제 고정 수요가 많은 상품.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네. 유동 수요가 많은 상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상권이십니다. 그런 모텔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모텔처럼요. 네, 특수 상권이 있습니다. 특수 상권. 네. 특수 상권은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닷가, 뭐 속초나 네, 강릉이나 대천이나 그렇죠? 예, 뭐 해운대나 바닷가 상권이고요. 아니면 이제 등산객을 끼고 있는 상권입니다. 등산객,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뭐 시립공원, 예, 등산객을 끼고 있는 상권이 대표적인 특수 상권인데요. 특수 상권은 여러분들 특수한 상권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의 변동이 심합니다. 일반 상업 지역은 상대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월 매출이 A는 매출이라고 한번 보고요. 예,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봄, 여름, 가을, 예, 겨울 이렇게 있을 때 예, A상권은요, 거의 매출이 꾸준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꾸준합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거의 꾸준합니다. 하지만 특수상권은요, 특수상권은 매출 자체가요, 예, 봄이나 여름에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 예, 겨울은 많이 하락하는 게 이러한 특수상권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폭이 큽니다. 진폭 자체가. 그렇지만 해당 물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당 물건은 특수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하지 않습니까? 네. 매출이 이렇게 꾸준합니다. 매출이. 네. 해당 물건은 매출이 이렇게 꾸준합니다. 꾸준하면은요, 여러분들 운영에 있는 데에 대해서, 해당 모텔은 일반 상업 지역에 비했을 때, 운영하기도 수월하는 장점이 있고요. 필요 경비, 인건비나 기타, 공과금, 네, 세탁비, 그 다음에 비품비, 이런 모텔에 여러분들 데스크에다가 현관에다가 라면이나 아니면 과자나 아이스크림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필요 경비도 작게 드는 그런 절감 효과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운영하기도 수월하고요. 순수익도 네,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금 매출이 70%를 차지하니까 순수익이 플러스 알파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텔을 운영하시면 순수익이 그냥 창출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수익이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경기도 포천에 있는 물건은 계획 관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운영하기가 수월하면서 월 매출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꼭 역세권, 그리고 먹자 상권, 이용 상권,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대학교 상권, 꼭 이런 데를 꼭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권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보는 시야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보시면서 물건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물건은요, 예, 경기도 포천에 있는 예, 특수 상권 모텔이고요. 월 매출 예, 5,800만 원. 예, 매가는요, 여러분 예, 33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